둘째 날입니다. 동코리로 가서 후미형을 가는 버스를 탈 건데요. 예전에는 30분마다 버스를 운행했는데 후미형 가는 버스가 아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30분까지 빨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는 있는데 30분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네. 뭐 안 오면 피차야지. 35분까지 기다려보고. 아, 결국 버스는 안 왔고 택시 타야 될 것 같아요. 아, 실례. 가든 플라자 후미부. 미타. 야, 미타 택시? 미타? 미타. 오케이 오케이. 나일래? 응.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곳. 어, 동네. 아, 안라이. 네. 56,000동 나왔냐? 아, 오케이. 오케이, 가만히. 오케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네. 156,000동이면 8,000원 정도 나왔네요. 사이공 국제학교. 네, 좋은 학교 많이 가네요. UCLA도 있고, 보스턴. 아, 비 온다. 또 비 오네, 또 비 와. 여기는 품용이란 곳이고, 한국인들 많이 사는 곳이에요. 7군이라고 하죠. 저는 1군에 있었고요. 저는 여기 왜 왔냐면, 교회를 갈 겁니다. 빨간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빨간 차가 많아요. 또 관광 기아차에 현대차 엑셀도 지나가고. 빨간 차가 많습니다. 자, 여기 오자마자 한글 많이 보이죠? 낭만사이공 청년다방 바베큐관 삼겹살집인 것 같아. 진짜 다 추억이네, 추억이야. 어, 이거다. 빔페스트. 베트남에서 만든 차인데 멋있어. 잘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 만났으면 좋겠다. 세월에도 많이 흘러서 사람들이 아직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그런 기대감은 있네. 아, 여기 많이 다녔는데 여기 많이 진짜 많이 지나다녀. 와, 좋은 집들. 한국어 들으니까 반갑다. 여기에요, 교회가. 버섯이 나네. 야. 아, 이거는 유료일까요? 물티슈 나오는데 이건 유료고. 아, 나왔습니다. 쌀국수. 첫 끼를 4시에 먹네요. 5시에 마사지로 가기로 했어요. 지인이 오고 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갈게. 아마 3,500원. 일반적으로 20 나누기 하면 됩니다. 20 나누기. 야, 쌀국수 진짜 원 없이 먹고 가네. 여기 또 왔네. 네, 벤탄 시장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 왜 이렇게 공사라지? 원래 여기서 버스 탔는데 공항 가는 거? 벤탄 시장 근처로 왔는데요.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마사지 샵이 여기 벤탄 시장 근처에 있어요. 여기가 137. 어. 이게 뭐 공사하고 뭐 다 없어지고 이러네. 많이 바뀌긴 했네 진짜. 네, 완전 멋있게 하고 오셨네요. 아니 교회 갔다 오니까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좀 공사. 여기 왔습니다. 사람이 많긴 해요. 요즘에는 사람이 많아서 예약을 안 하면 못 올 정도로 많잖아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예약 안 하고 그냥 왔었었는데 아무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런 차도 좋네. 들어간다. 짠. 말 받고 나왔고요.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아까 쌀국수 간단하게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겠어.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꽃이에요? Noodle. 아, noodle. Chicken, pork, beef. Chicken. 감사합니다. Okay. 후티에우, 닭고기 후티에우. 후티에우, 닭고기 후티에우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죠. 이런 현지 맛집은 못 참습니다. 바우니, 네. 보모에. 보모에. 아, 땡큐. 신기하다. 길거리에서 한국 음식 파는데 많이 먹는 사람들. 오늘은 비가 안 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길거리에 앉아서 음료를 마시고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 진짜 많네. 어? 이거 달랏에서 팔던 건데. 어제 사람 아무도 없던 그 광장 사람 지금 와 이게 정상입니다. 엄청 많네. 여기가 그 아파트라 하나? 싹 다 카페인 건물. 실제로 봤네. 가오니? 하이점. 하이점 먹을까요? 저 이름을 까먹었는데 들어왔습니다. 배가 아파서 또 하나 뭐 사봤는데요. 볶음면이고요. 미라는 건데 이걸 거리에서 샀어요. 편의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레드불. 베트남이 가격이 싸잖아요. 근데 그 싼 거를 한 개만 먹어서 배가 다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싼 거를 많이 먹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저녁만 세 번째 먹는 거예요. 간식을 계속 먹는 느낌이랄까? 미까지 해서 네 번째. 미
이거 맛있어요. 볶음면. 이거는 4만동 2,000원인데요. 이것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면 저녁이 될 것 같아.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열심히 움직이겠습니다.